kiss for you. 예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. 예, 오늘 현장에 온 것은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엄리카 하는 곳입니다. 예, 방천, 비포장 방천길을 따라 쭉 왔습니다. 방천 옆에는 이렇게 일급수, 계곡이 쫄쫄 흐르고 있습니다.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오니까, 현장에 오니까 앞에 2차선변에 가드레일 지금 그 설치한다고 몹시 시끄러운데, 뭐 현장 안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예, 본 땅은 지금 지적도 상에는 맹지입니다. 들어가는 진입로는 여기 이제 다른 사람 땅을 경유해서 들어가는데요. 옛날부터 사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농기계라든지 잘하면 차도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폭은 될 것 같습니다. 예, 본 땅은 지금 앞에 정면에 지금 밤나무 서가 있는 조기서부터 시작해서 방천 따라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할게요.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쪽 지금 산비알이 붙었는 저 땅입니다. 논은 아닙니다. 산비알이 붙은 저 땅인데 지적도 상에는 맹지입니다. 그리고 2008년도 그 위성을 보니까 산소가 한 개 보이던데, 오늘 제가 앞전에 방금 전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산소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 아무튼 위치를 찾아가지고 호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. 산소가 어디 있는지를. 아마도 조상님 요 갔다 하면서 가시는데, 이제 이게 이제 땅 주인장의 아버님 앞으로 지금 명의가 되어 있는데, 연세도 많고 이래서, 아니다, 연세 많은 게 아니고 참 돌아가시다 하더라. 상속을 지금 해야 되는데, 이쪽에 뭐 내려올 그것도 없고 이래서 매물로 지금 나왔습니다. 본 매물은 지금 현재 그 저쪽에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도로에서 나무 땅을 기준으로 내가 이제 저쪽 편에 밤나무 서가 있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밑에 요 두 다랑이 논 끝머리 부분 있죠. 저 부분에 지금 감나무가 하나 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까지 깁니다. 그러니까 길쭉하다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논하고 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밭. 지금 경계라고 표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마침 저 감나무 안에 서가 있네. 제 앞에 보이시죠? 감나무. 저쪽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 감나무는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, 저거는 본 땅이 아닌갑다. 저렇게 심어져 있는 거 보여요. 여기 보면은, 두 다랑이 되어 있는데, 위에 다랑이, 저거는 땅이 긴 것 같고요. 밑에 다랑이, 요거는 저쪽 편에 속해 있는 땅 같습니다. 저 지금 단이 지어져 있잖아요. 1단, 2단. 두 번째 단은 아닌 것 같고, 위에 상단에 있는 땅이 저쪽부터 해가지고, 저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에 이제 평수는, 보자. 경북 상주시 모서면 호엄리, 여기 현장에 이제 왔는데, 비포장 따라, 방천 따라 이제 쭉 돌았습니다. 자, 평수 한번 보자. 아, 따요. 요거는 황간 IC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. 예, 황간 IC에서 15분 정도, 거리에 이제 골프장도 현재, 여기 한 군데 있고, 조지펜 넘으면 또 한 군데 있고,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. 골프장이. 골프장 근처에 있는 땅이라 보시면 되고요. 이 땅은 면적이 이제 1,141평입니다. 1,141평. 매매 금액은 이 땅은 지적도상 맹지라서, 또 용도가 지금 어떤 용도가 나오냐면은 가족 비석 몇 도짜리 하고 주말 농장, 그리고 농지원부 만들 땅 요런 거 있죠. 컨테이너 요런 거 갖다 놓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요런 거 하실 분들한테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. 예, 먼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1,141평인데요. 여기는 지역의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지적도상 맹지라서 건축허가는 안 납니다. 농막이라든지 오는 거는 충분히 갖다 놓을 수 있는 도로도 확보되어 있고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목은 전입니다. 답이 아닙니다. 전입니다. 여기 답이고 저기 전입니다.
자, 그러고 매매 금액은 이분이 이제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묵혀져 있는데, 금매로 해서 평당 3만 원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해서 낮춰놔서, 그래서 이제 요 현장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. 한 3만 평당 3만 원 같으면은 돈이 얼마 되는, 한 3,400, 한 23만 원돈 정도 됩니다. 가격이 처음에는 이제 5만 원뭐 이하다가, 거래는 못 받는다. 이 지축도상이 맹지고 길도 없고, 또 포크레인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. 이래서 5만 원은 무리고 3만 원에 이제 손님 붙여가면서 조금 조정하는 걸로 거기 맞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,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왔습니다. 자, 우선 먼저 방점 따라 쭉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. 다른 사람 땅을 경유해가 들어가는 저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다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여기서부터 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도로는 뭐 웬만한 차는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이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요. 우측편에 여기도 산소 관리하고 있고 이래서 산소 주인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, 옛날부터 이제 이쪽에 좌측편에 여기서부터 바로 농사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. 뒤쪽에 산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, 뭐 국유림지 그거는 별로 뭐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이쪽에서 땅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런데는 이제 짐승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길이 나져가 있습니다, 지금 자동으로. 자,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, 땅이 번번합니다. 번번해가지고, 나중에 실사용 면적은 뒤에 산도 좀 있고 이러니까 좀더 크게 사용할 수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. 아이고, 옛날에는 땅이 평평하게 농사짓기 아주 편했겠는데,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들어가 농사질 사람도 없고 참 안타깝다. 아이고. 자, 이거 도로니까 번번하죠? 평평하이 토질도 좋습니다. 보니까 농사 잘 됐겠어. 땅이 한 3, 4일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, 뭐 칙칙하고 뭐 찐득찐득하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. 그래서 물 빠짐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, 이 땅은. 예. 자, 그러고 지금 12시 방향 있죠? 12시 방향 저기가, 그 유명한 백화산입니다. 백화산. 백화산은 상주, 모서, 모동, 그리고 영동, 환관, 같이 이제, 세개 면이, 겹쳐가지고 있는, 그 주위에 있는,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것은 환관 IC에서 한 15분, 20분 정도 소요됩니다. 자, 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. 이거는 무슨 나무 거 이거 갈대인데, 갈대 비슷한 건데, 땅이 평평해 가지고 뭐 산소도 쓰면서 뭐 다용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은 요 앞에 뭐 지금 농사 안 짓고 있는 논 있잖아요, 요런 거 하나 사 가지고 뒤에 있는 산 이거 깎아 가지고 밑에 미화하고 여기다가 뭐 또, 여기도 활용하고 저기도 활용하고 이런 방법도 괜찮겠네. 이건 하도 물이 많이 쬐가지고 농사를 포기했네, 이 밑에 땅은. 자,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. 경계 부분까지. 정말 저렴하다. 3만원짜리가 어딨노? 저 영양봉화 이런 데 가야, 안동 이런 데 가야 이런 땅들이 있지. 상주 같으면 땅값이 괜찮아요. 아, 요거 밑에 땅, 요건 아니네.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요거 밑에 단계 땅은 아니고 요 위에 요 드런치 땅 있죠, 요 땅입니다. 자, 경계가 이 끝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엄청 길쭉하지 뭐. 저 끝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평평해. 물빠짐도 좋고요. 찐득찐득한 땅이 아닙니다. 한번 볼까요? 이봐, 흙이 이래 좋다.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빠짐이 이래 좋다. 땅이 그만큼 진 땅이 아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옛날에 옛날 밭치고는 전부 상답이다. 이게 상답이다. 요 짐승들이 많이 놀고 있었는 모양이다. 팽팽하네. 풀도 없고. 자, 가격도 저렴하고요. 1,140 한 평이겠나? 1,140 한 평에 평당 3만 원 같으면은 돈 3,400만 원 돈 되는데, 요런 거 하나 싹만 해놔놓으면, 뭐, 가족, 낙골 몇 호라든지, 또 농지원부, 또 컨테이너가, 얼마 전에 또 리브 제가 했잖아요. 농막. 요런 거 하니까 떠놓고 하면은, 전기는 뭐, 보자. 전신주가 저 앞에 있으니까 방천에 하나 꽂고 또 바로 당길 수 있는 그것도 거리도 됩니다. 직선 거리가 200m 미만이기 때문에 전기는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하수는 하천가 옆에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. 지하수는 뭐 나오겠네. 자, 양지바루고요. 여기가 보자, 동남향이가 그래요. 여기가 동남향. 저쪽이 남쪽일 거예요, 아마. 보자, 보자. 예, 저기가 남쪽이고, 여기가 동남향입니다. 동남향. 그리고 지적도상의 이제 명지고, 잠수교를 지나가지고, 축사인 데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, 제차서가 있는 저기에서 걸어 들어오면은 현장까지 올 수 있고요. 그러고, 여기 용도가, 컨테이너, 주말, 주택용지, 또 농지원부, 요거가 조금 낮고 요거가 좀 높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잘 따넘어가지고 가족, 비석 몇 호라든지 요런 걸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. 생장은 요즘 주위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생장을 하실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낙골 비석 몇 호 하실 분들은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뒤에 산이고 앞에 물이 흐르니까 배산 임수의 어떤 명당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. 저 주변의 산소는 저 저방향 보고 서북향, 저기 동북 동남향이니까 동북향 보고 저쪽 방향으로 보고 산소를 썼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방향이 좋은가 봐요. 나는 이 방향이 좋은데. 백화산 바로 원래 이 산 정상 바라보고는 바로는 산소를 잘 안 씁니다. 기가 뺏긴다 그러죠. 그러니까 저 방향 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산소를 쓰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. 자, 또 방천에 나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경계는 제 손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저쪽에 저 밤나무 하나 서가 있죠. 저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길쭉하지. 저 뒤에 산이고 뒤쪽에 이제 하천이 흐르고 배산 임수의 어떤 명당 자리는 될 것 같은데, 이쪽 쪼랭이가 예전에 산소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. 내가 보니 위성으로 2008년도 위성 보니까 산소가 하나 있더라고. 그 산소 이상은 해주시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감안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경부 상주시 모서면 호읍리 용도가 이제 가족 낙골 묘지터, 주말 농장, 농지원부, 또 컨테이너 주택, 또 나도 너도 뭐 자연인 땅 뭐 요런 거 활용하려면은 요런 거 이제 하나 사놓으면은 용도가 맞겠다 이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적도상 명지인데 저쪽으로 제차 서가 있는 저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땅주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해가지고 내 사비를 들어서 포장을 할 테니까 뭐 이렇쿵 저렇쿵 또 협의하면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, 또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여기 땅이 물이 찌니까 농사를 포기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요런 거 흐른 땅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뭐 또 길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 뭐 물장가가지고 미꾸라지를 키우든지 뭐 요거 하나 사보면은 뭐 요건 명지는 아니거든요. 그럼 요 주택가
건축허가 참 안 나겠다. 왜냐면은 이 방천이 비포장이라서 도로를 인정 안 합니다. 대한민국 방천은 포장이 돼 있어야 도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방천이 비포장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못 냅니다. 언젠가는 포장이 안 되겠습니까? 그죠? 네,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통행하면서 본 땅에 진입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.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1,141평 요 땅 평당 3만원 매매 금액이 3,400만원 돈입니다. 금매니까 요 땅 유심히 받았다가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또 뭐 부족한 설명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후면에 지분을 공개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또 위성하고 대입해 가지고 경기라든지 요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. 요즘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우리가 카나 안 카나 잘 나와 있으니까 지분을 그 제가 공개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